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64회 유엔의 날을 맞아서 오늘 이곳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의 콘서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유엔의 날은 지난 1945년 10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이 처음으로 조직된 것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참전용사를 기리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 평화 콘서트가 우리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많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또 그 희생을 다시금 가슴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멀리 해외에서 오신 참전용사의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외교사절들께서 자리를 하셨고요. 많은 정부 관계자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서 유엔 참전용사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의 콘서트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리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주 무대를 열겠습니다. 첫 곡으로 쥐빼의 경기병 서곡을 감상하시겠는데요. 국방부 군악대대장인 조한경 중령께서 지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